서지현. 앞쪽에는 서현숙. 서아리. 서아리. 네. 그대로 때려. 막아냅니다. 류지수 골키퍼. 네. 과감한 시도였고 뭔가 그 궤적이나 각도 자체는 좋았습니다만 아, 류지수 골키퍼도 그거를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네. 오늘 경주한 수원의 거의 모든 슈팅을 서아리 선수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. 쉴 새 없이 몰아붙이고 있는 경주한 수원. 김서현. 우첸도 맞고 굴절이 됐어요. 슈팅 막힙니다. 아 지금도 류지수가 막아내는군요. 네 정말 류지수 선수 정말 침착했습니다. 네 지금 사실 이 바운드가 되게 애매했잖아요. 그렇죠. 사실 이 서지현 선수 같은 경우는 류지수 골키퍼가 달려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 다이렉트 현재까지 그 일반적인 공격들은 류지수 골키퍼가 다 막아내고 있거든요. 네. 자, 박예은 선수의 이 공격 진영의 선수들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정말 근데 이 장면은 날랐네요. 네. 박세라가 가운데로 원터치. 빨라요. 서지현이 갑니다. 네. 서지현입니다. 네. 서지현 막힙니다. 또 한 번 막아내고 있는 류지수 골키퍼입니다. 아 정말 오늘 서지현 선수와 류지수 골키퍼는 서로 상극일까요? 지금 스피드도 굉장히 좋았거든요. 네. 아 여기서 류지수 골키퍼 류지수 상대로 네 골이나 넣은 거면 얼마나 강팀이라는 거야. 또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는데요. 그만큼 이 양 팀의 격차가 더 날 수 있었지만 류지수 골키퍼가 또 많이 막아낸 점도 있었고요. 그렇습니다. 정말 이 류지수 골키퍼의 그런 역할이 정말 좋았고요. 이 서울시청에게 이제 서울시청이 슈팅을 내준 그런 개수를 혹시 파악을 하게 된다면 정말 류지수 골키퍼가 세이브한 그러한 장면들 역시나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. 네.